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요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이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며 선한 영향력에 힘을 보탰습니다. 앞서 덕분에 챌린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입니다. 굉장히 뜻깊은 캠페인인데요. 이에 현재 많은 스타들이 덕분에 챌린지에 참여하며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김요한은 자신의 SNS를 통해 안녕하십니까 김요한입니다. 승우형의 지목으로 뜻깊은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밤낮 없이 힘들게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모든 의료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아주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해요. 다음으로 지목할 분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모두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해요. 덕분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 의료진 덕분에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아, 역시 김요한 너무 멋있네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 김요한은 존경합니다 라는 뜻이 담긴 덕분에 챌린지 수어 동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는 만화를 찍고 나온 듯한 김요한의 훈훈한 비주얼과 선한 영향력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뜻깊은 캠페인에 동참하며 많은 대중들의 귀감이 되었다고 하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이 김우석의 신곡 홍보에 나섰습니다. 지난 20일 김요한은 자신의 SNS를 통해 드디어 우리 우석이 형 첫 솔로 앨범 그리드가 곧 발매됩니다. 제가 살짝쿵 들어봤는데 너무 좋고 노래까지 잘생겼더라고요. 많이 들어주세요. 우석이 형 응원해! 라는 글과 함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아, 역시 변함없는 우정 너무 보기 좋습니다. 이는 김요한이 김우석의 신곡 티저가 공개가 되자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모습인데요. 해당 글을 접한 김우석은 크크크크크 사랑해! 라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푸듀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친구들인데요. 아직도 훈훈한 우정 너무 보기 좋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의 새로운 화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레나 옴므플러스에서는 양양에 위치한 서피 비치에서 진행한 김요한의 화보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공개된 사진에는 김요한이 봄날의 차가운 바닷바람이 부는 가운데 여름 의상을 입고 화보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는 푸른 바다와 하늘을 닮은 김요한의 청량감이 강조되었는데요. 촬영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김요한이 새로 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와 고민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으며 공연과 무대에 대한 간절한 바람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선수 시절에 대한 회상과 아이돌로서의 책임감도 드러냈는데요. 김요한의 화보는 아레나 옴므플러스 6월호를 통해 접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보 장인입니다, 김요한.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이 레전드 남친자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20일 김요한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너무 즐거웠고 수고했어요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에는 김요한이 깜찍한 V포즈를 취한 채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는데요. 어떻게 찍는 사진마다 저렇게 엄청난 비주얼을 뽐낼 수가 있는지 정말 거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지 너무 궁금합니다. 진짜 겁나 잘생겼습니다. 자, 이는 김요한의 깨끗한 피부, 초롱초롱한 눈망울 등으로 해맑은 멍멍미를 발산하고 있어 팬분들의 마음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김요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김요한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